밀가루 반죽보다 부추가 더 많아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황사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봉천역에 왔어요. 봉천이란 마을은 관악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대요. 하늘과 맞닿은 도시의 이름이다 해서 봉천이라고 합니다. 막걸리를 1,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노포 중에 노포, 봉천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니까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3번 출구 나오면 커피 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, 여기서 우측으로 꺾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열었을지 안 열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이거든요 오전. 자, 다 왔네요. 외관은 이렇습니다. 와, 정말 보스 살벌합니다. 지금도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영업하나요? 혹시 이거 저 촬영하면서 먹어도 되나요?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. 네, 혼자 왔어요. 혼자 뭘 먹으려고? 여기 막걸리 맛있다고 해서. 이 막걸리는 네네. 시중에 파는 게 아니에요. 시중에 파는 게 아니에요? 예. 경기도 광주. 아, 경기도 광주. 양주장에 예예. 옛날 방식. 옛날 방식으로. 사카린 안 넣고. 예. 탄산 안 넣고. 탄산 안 넣고. 오. 그래서 톡 쏘는 맛이 없어요, 우리가. 되게 속이 깨끗하겠다. 실내도 있어요. 이렇게 실내가, 와, 여기 진짜 포스가 어마어마하다. 여기는 진짜 술 맛 날 것 같아요. 그냥 뭐, 이야. 자, 저는 요 바깥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바깥에서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음식 먹을 거예요? 네. 뭐 일단 저는 전 하나 먹고 가오리찜도 하나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. 네. 약간 사케도 괜찮아요? 네네네, 좋습니다. 가오리찜하고, 근데 이제 일단 그것만 먹을까? 그래서 전 하나만 좀 가벼운 걸로 하나. 주전이 우리는 부추가 99%. 아, 부추가 99%구나. 예, 그걸로 그러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차는 이렇게 배추, 쌈장, 무 이렇게 나오고요. 이게 잔술로도 판다고 해요. 잔술로 1,000원씩 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통에 6,000원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고요. 아, 때깔 좋다. 공복인데 공복에 한잔 마셔보겠습니다. 아, 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. 탄산이 약간 있고 좀 달달하고 요구르트 맛이 나요. 부드럽네요. 여기는 인공 감미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한 잔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짠!
스킬이 대단하신데요. 산소가 들어가죠. 아, 산소가. 유산균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요. 그냥 따는 것보다? 그렇지. 어. 여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여기서요? 오, 진짜 오래되셨다. 이 자리에. 이 자리에서만? 간판도 그러면 18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신 거예요? 공복에 원샷 때리고 두 잔째 먹으니까 치기가 좀 올라오네요. 가오리 찜을 시켰는데 약간 삭힌 거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또 가오리 찜은 사가야죠. 자, 여러분들 한 잔 하겠습니다. 짠. 이게 막걸리 찜은 네. 깔끔하면 좋아. 지저분하고 그래야 막걸리 맛이. 정말 여기 완전 노포 분위기라서 너무 좋아요. 쓰러지기 직전. 하지마 이 개새끼. 너무 좋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자, 그럼 한잔 하겠습니다. 말은 나중에 또 나왔습니다. 어, 와, 삭힌 홍어 향이 진짜 기가 막히다. 기침 나올 정도의 홍어 향. 와. 제대로 사갔다. 안 먹을 수가 없겠다. 가오리가 삭을 때가 있고 안 삭을 때가 있나요? 오, 너무 맛있다. 아, 저는 홍어 좋아하거든요. 아, 정말 최고입니다. 근데 이거는 홍어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먹으면 미쳐. 이렇게 파는 게 확 올라. 홍어 살 보이시죠? 코가 뻥.
5천만 원 고충. 우리 가게가 네. 5대 원칙이 있어. 5대 원칙. 정치 얘기하지 마라. 정치 얘기. 종교 얘기하지 마라. 그리고 저 학벌 얘기하지 마라. 학벌. 지역 얘기하지 마라. 지역 얘기 맞다. 그리고 마지막. 음란 패설하지 마라. 와. 이제 이 자리를 차지했으면 조카가 여기 주인이야. 어. 내가 주인이 아니야. 네네. 여기 주인과 손님과 개념이 없어. 편안하게 와서 즐겁게 마시고 좋은 이야기. 인생은 뭐 나 쌈 잘했는데 이런 개가 이렇게 오래오래 번창하시려면 건강하셔야죠. 내가 건강해야 네네 막걸리가 건강해. 그렇죠. 사장님 이게 주전자 양이 이게 두 병 정도 되는 거예요? 와 어쩐지 제가 이게 뭐 한 주전자도 안 먹었는데 취한 것 같아서 이게 거의 다 먹어가긴 하는데 제가 약간 혀가 꼬였는데 사장님 저럼 한번 아 쉽진 않네요. 한 주전자면 둘이 먹어도 배부르겠다. 두 병 반 끝낸 거예요. 인정? 먹었습니다. 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또 올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저 오늘 취했어요. 12시 됐나? 여기서 먹고 신대방역 가서 포차 느낌으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. 봉천동에서 갔습니다 그냥. 오늘 가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제가 전투력이 너무 낮았던 것 같습니다. 승마루에서 전사했습니다. 와, 그 막걸리 너무 취했어요. 훅 가더라고요, 진짜. 연유를 지금 뿌릴까 말까 고민인데 그냥 안 뿌려도 맛있네? 늙어서 그런가? 양이 많아. 아니 왜 디저트는 왜 2인분씩 하는 거야? 8,900원이 아니라 한 5,000원짜리 없어? 이 뭔 개소리야! 다 넣어 그냥 씨. 뭐 있어 그냥 갈게 먹는 거지.